엑셀은 오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보았던 유저폼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코드를 입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할 거기 때문에 VBA를 처음 접하신 분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지난번 작성하신 예제 파일 준비해 주시고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처음으로 다운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상단에 매크로 활성화 버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의는 엑셀 2016과 윈도우 1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번 만들었던 유저폼에서 옵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커맨드 버튼이 보이는 값이 달려지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된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유저폼의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폼을 체크하기 위해서 VBA 편집창을 실행해 주시고요. 유저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옵션 버튼이 있는데요. 각 옵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커맨드 버튼이 보이는 게 달라지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로그인 옵션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 편집창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코드의 명령문의 이름은 OPT 네이버 클릭이죠. 이 명령문 이름의 의미는 OPT 네이버는 저희가 유저폼에서 만들었던 이 옵션 버튼의 이름이 되겠고요. 이거 OPT 네이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되겠고요. OPT 네이버를 클릭할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을 할지 명령문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작성된 코드가 OPT 네이버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클릭 말고도 더블 클릭했을 때 또는 옵션 버튼의 값이 바뀌었을 때 등등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하는 동작의 경우에는 옵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맨드 버튼이 보이는 값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옵션 버튼 네이버를 클릭했을 때 동작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옵션 버튼 다음도 이렇게 클릭했을 때 똑같이 옵션 버튼 구글도 클릭할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할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옵션 버튼 네이버를 클릭했을 때에는요, 저희가 보이는 버튼 중 버튼 네이버의 커맨드 버튼만 보이게 한 뒤 다른 커맨드 버튼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e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me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form web login이라는 유저폼에 되어 있고요. me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현재 이용하는 유저폼을 참조하게 됩니다. me를 입력하시고 점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유저폼에 해당하는 각각의 메서드 또는 프로퍼티 등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 위에도 유저폼 안에 있는 컨트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btn을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유저폼에 입력했던 컨트롤 중에 버튼 다음, 버튼 구글, 버튼 네이버가 보이실 거예요. 버튼 네이버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점을 입력하시고요. 그 중에 비저블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보이는 값을 true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유저폼 미에서 버튼 네이버라는 컨트롤에 보이는 값을, 보이는 경우를 참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을 false로 바뀌게 되면은 이 버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옵션 네이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 네이버를 보이게 해줄 거고요. 다른 버튼의 경우에는 옵션 다음의 비저블은 false로 하고요. 똑같이 버튼 구글의 경우에도 보이는 값을 false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네이버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커맨드 버튼, 다음 커맨드 버튼, 구글 커맨드 버튼이 저희가 입력한 대로 보이는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옵션 구글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비저블을 false로 바꿔주시고 구글의 비저블을 true로 바꿔주시고요. 옵션 다음의 경우에는 똑같이 네이버의 비저블 false로 그리고 다음의 경우만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view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유저 폼이 보이게 되거든요. 유저 폼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고 각각의 옵션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입력한 코드대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유저폼을 처음 실행했을 때 지금은 아무런 값도 선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를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유저가 처음에 유저폼을 실행하고 나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유저폼을 실행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초기값이 설정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입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유저폼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유저폼에서 다시 뷰 코드로 돌아오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서 유저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유저폼 클릭이 아니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로 선택해 주시면은요. 유저폼이 처음 실행했을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할지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저폼이 초기화됐을 때, 유저폼이 실행됐을 때 첫 번째로 옵션 네이버 버튼, 미에 옵션 네이버 버튼의 값을 참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저폼이 실행이 되면은 사용자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의 텍스트 박스의 값이 포커싱으로 잡혀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텍스트 아이디 값에 set 포커스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체크되었기 때문에 바로 아이디와 빌모드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각각의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빌모드는 다르기 때문에 이 옵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아이디와 빌모노 값이 초기화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저폼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뷰 코드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명령문을 넣어줄 건데요. 서브를 통해서 이번에는 클리어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어 텍스트는 이 유저폼의 텍스트 아이디 값을 빈칸으로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패스워드 값도 빈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 clear text라는 명령문을 저희는 이 옵션 버튼들을 클릭할 때마다 동작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아까 입력한 코드 있죠? 옵션 버튼 네이버를 클릭할 때에는 버튼 네이버, 버튼 다음, 버튼 구글이 각각 보이고 숨겨지게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방금 입력한 코드 clear text를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텍스트 박스가 초기화되도록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버튼 구글도 클리어 텍스트를 넣어서 초기화시켜 주시고요. 옵션 버튼 다음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텍스트로 초기화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네이버 로그인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로그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초기화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유저폼에서 코드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get id password라는 이름으로 명령문을 작성을 해줄게요. 이번에 명령문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입력하신 아이디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앰퍼센드를 구분하신 다음에 vb 유라인으로 행을 바꿔주시고요. 앰퍼센드를 구분하시고 다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무엇무엇무엇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명령문은 저희가 커맨드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구글을 클릭했을 때 get id 패스워드가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버튼 구글 말고도 버튼 네이버와 버튼 다음도 똑같이 get id 패스워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줌으로써 똑같은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get id password라는 명령문, 즉 이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겠죠. 한번 볼게요. 유저폼을 실행하신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입력하신 아이디는 무엇이고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저희가 이 xxx 값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 xx 값을 텍스트 박스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러오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오신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XXX 값은 저희가 유저 폼에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문구를 일단 구분해 줄 건데요. 앰퍼센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아이디는 입니다 사이에 텍스트 박스에 값을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앰퍼센드를 구분하신 다음에 미의 텍스트 박스 아이디의 밸류를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신 아이디는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의 텍스트 아이디의 밸류, 여기서 미는 유저 폼에 텍스트 아이디라는 텍스트 박스의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으로 띄어쓰기입니다가 되겠고요. 행 바꾸신 다음에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운포로 구분하신 다음에 앰퍼센드로 잘라오시고요. 미의 텍스트 박스 패스워드의 값을 불러주신 다음에 앰퍼센드 그리고 다운표로 구분하신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위해서 줄을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입력하신 아이디는 라는 문구가 있고요. 앰퍼센드 구분하신 다음에 유저 폼에 텍스트 아이디의 밸류를 값을 불러오신 다음에 문구입니다 하시고요. 줄 바꿈한 다음에 똑같이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유저 폼에 텍스트 패스워드라는 텍스트 박스의 값을 불러오고 입니다라는 문구를 불러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유저 폼을 실행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이버의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1234 입력하신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신 아이디는 텍스트 박스에서 불러오게 되고요.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텍스트 박스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다음도 똑같이 오빠도 뭐 이렇게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신 아이디는 불러오게 되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 버스를 띄운 다음에 인터넷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유저 폼이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똑같이 이 버튼 클릭 이벤트로 오신 다음에 get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으로 unload m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me는 유저 폼이 되겠죠? 유저 폼이 닫히도록 해줄 겁니다. 똑같이 구글 다음뿐만 아니라 버튼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버튼 네이버에도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OK를 입력을 하시면은 유저폼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저폼의 구동 방법과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아래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익스플로어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각 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